굉장히 심했었어요. 이 나무는요, 밤나무인데요. 밤이 왕밤입니다. 하나의 크기가 계란 반만하게 그렇게 커요. 제가 한 10년인가? 10년 전에 카페에서 완박나무를 한 주에 9,000원씩에 구입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10주 중에 한 주가 죽고 9주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. 매년 밤을 수확해서 먹는데요. 밤이 달고 또 맛있습니다. 또 씹는 맛도 좋아요. 워낙 커서. 올해도 밤이 제법 많이 달렸네요. 처음에는 잘 안 달렸다고 올해는 따먹을 것도 별로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밤이 밤송이가 많이 달렸습니다. 노랗게 보이는 게 햇빛에 반사되어서 밤송이가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. 이렇게요. 이거 봐요. 그죠? 많이 달렸죠? 동네 언니들이 이 밤을 주면 너무 좋아해요. 크고 먹을 만하다고. 그런데 오늘 보다가 이걸 찍게 된 건요. 우리 집 뒤에 수목원이라 이렇게 적송들이 있어요. 그 사이에 저 위에 밤나무가 있는 거예요. 올해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. 요거는 수목원에서 자라는 아이고 요거는 우리 집에서 크고 있는 왕밤나무입니다. 밤을 이용해서 완자도 만들어서 먹고요. 또 밤 그거 뭐야 껍질 벗겨서 또 찹쌀밥 할 때도 넣어서 먹고요. 또 말려서 또 삼계탕 같은 거 끓일 때 같이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. 말려서 껍질을 톡톡 때리면요. 속살이 쏙 삐져나와서 먹기 좋아요. 여러분에게 이런 밤나무를 구경시켜 드리니 재미있네요. 밤송이 가까이 있는 아이들 밤송이 지금 요 얘네는 늦밤이에요. 이른 밤이 아니고 늦밤이어서 더 달고 맛있는 것 같아요. 늦밤이 원래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.